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이 특성화된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과 이렇게 레슨 하는 걸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과 서로 실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김영록 회원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네. 네,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아마 굉장히 의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인데 왜 이병호 프로는 나를 완전히 엎어 때리게 해서 나를 아니 보통 레슨할 때 멀쩡한 사람 이렇게 흔들어 놓고도 좀 고친다는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레슨 시간에 직접 가서 보시면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웬만큼, 물론 그 스윙하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튀는 느낌은 약간 있겠지만, 그러니까 튄다는 게 이렇게 폼이 튀는 게 아니라 약간 탁탁 튀는 이런 느낌의 어떤 그게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정상처럼 보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뭐 댓글도 몇 분이 다시면서 오, 괜찮 정상으로 보이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엎어 때리게 하느냐. 뭐 이론적으로 볼 때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회원님은 진짜 똑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진짜 똑바로 걷고 있는데 저그난 일로 가.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 근데 이병옥 선생은 그러면 일로 가면 나를 똑바로 가게 알려줘야지. 왜 일로 가게 알려줘? 일로 가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완전 엎어치면 공이 왼쪽으로 가야 되고 막 슬라이스 나야 되고 막 그러는데 왜 이쪽으로 가게? 왜냐? 회원님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분이면 이렇게 가라고 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해야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날 연습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날로 들어가서 날로 들어가는데 약간 엎어도 맞는지 평상시보다 그 거리가 10에서 많게는 20m 더 나가더라고요. 네.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런 놀랬어요. 거예요. 네.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르치면 소위 말하는 회원님이 생각하는 그 원칙. 가르치면 회원님은 한 2년 각이에요. 2년 손님. 예를 들어서 회원님 이게 점점 이게요. 이렇게 하고 착착착착 점점 올라와야 돼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쳐 드릴 테니까 믿고 계속 등록하십시오. 네. 그럼 하시겠지. 고쳐 준다는데. 근데 골프 스윙은 저는 그거를 지금 고치는 게제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좀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 빨리 타이밍을 가르치는 게제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타이밍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게좀 아쉬운 거죠. 자, 다시 쳐보세요. 엎어치는 겁니다. 근데 엎어쳤더니 엎어치는 거가 이렇게 덮어치는 거죠, 이렇게. 네. 덮어쳤더니 덮어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가 덮어치라고 안할 거예요. 자, 셋업 똑바로 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렇지. 들어서 덮으세요. 덮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잘 덮으시는데? 이제 스윙이 약간 덮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시. 다시. 더 날로 들어가셔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볼 때, 밸런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평소에 본인이 하는 스윙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 건데, 좋아요. 이게 지금 날로 들어가야 이렇게 드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날로 들어가서 드로우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네. 면이 스퀘어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다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또. 오, 거리가 꽤 나가네요.
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지금도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결과는 훨씬 좋았네, 그죠? 좋아요. 자, 이제 우리 회원님하고 우리 멤버분들하고 이제 시청을 같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선생으로서의 철학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철학이. 근데 골프샷은 작대기를 들고 이제 공을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높은 공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높은 공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회원님은 이미 높은 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위로 올려 쳐야 된다. 상향타격. 상향타격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회원님은 상향타격을 하면 너무 악성 훅이 발생을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자, 한번 공 놓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어퍼 때리면서 상향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어퍼 때리면서 어떻게 상향을 하냐인데,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나갔죠?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려 쳐보는 거예요. 연습스윙 해볼게요. 연습스윙. 자, 일단 없는 건 하고, 그렇지. 그리고 위로 올려 치는 거예요. 자, 엎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도 일단은 몸이 앞으로 나가고 올려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위로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로 쳐요? 날로 갑니다. 자, 몸이 먼저 스타트 할 때 상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올려 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왼쪽으로 감기죠? 왜? 면으로 들어가. 면으로 쳐서. 다시. 다시 갑니다. 자, 다시. 둘. 오케이. 잘하셨어요. 또. 또. 좋아요. 아마,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적지가 부산이라면, 다른 분들은 그냥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되는데, 그렇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잘 치셨어요. 더, 근데 날로 치셔야 돼요. 더 날로 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상향 타격을 하는 이유는, 공을 기본적으로 높은 공을 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회원님은 지금 광주까지 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모시고 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날로. 더 날로. 그렇지. 더. 위로 치셔야 돼. 다시. 위로 치셔야 돼요. 가끔 쉔크가 나더라고, 날로 치려니까. 그럼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다시. 저는 그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날로 치세요라고 하는 건 정말 회원님이 날로 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이 면으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회원님은 심지어 윗날로 치는 정도로 페이스를 임팩트 순간에 닿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말 들어가는 걸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세상은 임팩트 때, 가만히 계세요. 임팩트 때 이렇게 닫히는 세상을 맨날 맛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상도 좀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닫혀 있는 것만 회원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도 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헤드가 닫히는 걸로 쳐졌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여는 세상도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해보라는 뜻의 의미에서의 날로 치는 거지, 이 정도의 날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완전히 덮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습관이 헤드를 이렇게 닫는 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날로, 아, 열려 치는 세상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어퍼 때리지 않겠습니다. 날로만 치겠습니다. 위로. 자, 연습 스윙 해볼게요. 위로. 위로. 그렇지. 다시. 위로. 위로. 바닥에서 쳐야죠. 자, 위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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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지금부터는 어퍼 치는 거 안 하겠습니다. 날로 칩니다. 네. 다시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헤드가 덮이면 몸은 엎어지고, 헤드가 열려 있으면 몸이 뒤로 눕습니다. 그래서 올려 치는 게 더 용이합니다. 딱 갑니다. 똑바로 서서. 날로. 위로 올려 치세요. 위로. 그렇지. 위로 올려 치세요. 쭉.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굿. 좋습니다. 또.
또. 자, 엎어 때리는 동작 생략합니다, 이제. 자, 야, 한 번 하고 생략하는 건 대단한 건데. 아니요, 눕지 마세요, 눕지 마세요. 그렇지. 위로 올려치는 거, 날로. 날로 올려치세요. 쭉 올려치세요. 피니쉬 가야죠, 피니쉬 가야죠. 왜냐면 피니쉬가 넘어가는 각이니까. 그렇지. 좋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록 회원님한테 상향 타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근데 상향 타격을 할 때 지금 뒷땅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향 타격이라는 건 뭐냐면 공을 위로 치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위로. 위로. 예. 그렇죠? 그러면 공 직전에 보통 하향 타격은 뭐예요? 공을 내리면서 치겠다는 거죠. 근데 골프 스윙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백스윙 탑이 여기니까 탑 투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든 이유는 도약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는 내려와서 올라가요. 바람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을 쓰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뒷땅이 난다는 건 내가 이 공을 위로 쳐서 올려야 되는데 뒷땅이 난다는 건 늦게 챈 거예요, 일찍 챈 거예요? 늦게 챈 거예요. 늦게 챈 거예요. 네. 왜냐면 땅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탑볼이 나는 건 일찍 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저랑 오늘도 익힐 겁니다. 자, 날로 치되 뒷땅은 늦게 챈 거예요. 자, 갑니다. 날로 위로. 이거 뒷땅 났어요. 왜 뒷땅 났어요? 늦어서. 늦게 쳐서. 다시. 좋아요. 또 구질이 어때요? 펴지기 시작하죠? 네. 또 위로 칩니다. 눕지 마세요. 딱 서서 들어갑니다. 그렇지. 날로. 자, 왜 지금 자꾸 쥐어박냐면 위로 치려고 하는 아직 의지가 없어요. 왜냐면 벌써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로 치셔야 돼요. 위로. 다시. 다시 타이밍 기다렸다가 위로 걷어올리는 거예요. 힘을 올릴 때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뒷땅이 나는 건, 자, 저 보십시오. 힘을 밑으로 쓸 때 뒷땅이 나요. 힘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로 쓰면 뒷땅이 덜 납니다. 이렇게 쿵쿵 소리 안 납니다. 스치긴 해도. 아니, 올라갈 때 힘을 쓰셔야 돼요. 공 직전에 힘을 쓰셔야 돼요. 공 직전에. 그렇지. 이렇게 힘을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골프의 타이밍은 공이 있으면 공 한 개 뒤에, 한 개 앞,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근데 회원님이 자꾸 뒷땅 치는 건 여기서부터 힘을 써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올려 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힘을 써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습관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다시. 자, 힘 빼고 이따 위에 올릴 때만 힘 쓰는 거예요. 둘.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그 공은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뒷땅이에요. 왜? 우리가 올려 치려면 빨리 이걸 풀어 가지고 치는 게 유리할까요? 웅크리고 있다가 치는 게 유리할까요? 웅크리고. 근데 지금은 옛날 습관 때문에 빨리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치려는 의지. 근데 이걸 갖다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는 의도를 반영을 하면 그 동작들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웅크리고 있다가 칠 때 펴는 거예요. 갑니다. 위로, 날로. 그렇지. 이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또 피니쉬까지 딱 쓰고.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위로 올려치는 타이밍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알아요. 막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거 알지만, 회원님이 지금까지 덮어치는 세계에만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올려치는 세계, 그 다음에 날로 치는 세계를 경험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봐요. 뒷땅이 나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올려치겠다는 의도예요? 밑으로 내려치겠다는 의도예요? 내려치겠다. 자, 갑니다. 의도를 위로 웅크렸다가 팍! 올린다. 그렇지. 이거는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오늘 친 샷 중에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갑니다. 무조건 상향 타격. 약간 탑볼 맞는 거. 아니에요. 탑볼 맞은 것 같아요? 네, 느낌. 그럼 회원님이 지금 인식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정타예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생각하는 탑볼이 정타고, 회원님이 생각하는 정타가 뒷땅이에요. 보통 왜 그러냐면, 매트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매트는 뒷땅이 나도 다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요. 다시.
저는 차라리 얘가 훨씬 낫습니다. 아까 전에 그 뒤땅 났던 것보다 얘가 훨씬 낫습니다. 연습할 때는. 다시. 갑니다. 상향 타격. 이거는 회원님이 생각할 때 이건 잘 친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죠? 얘는 완전 뒷땅이에요. 그러게.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도 가짜예요. 다시. 자, 페이스 위로. 위로. 그대로 위로. 그렇지. 이게 프로들 샷입니다. 이 임팩트가 프로들이 치는 임팩트예요. 아, 이게. 좋아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촬영은 이 정도만 할 텐데 네. 어퍼 때리는 건 이제 그만. 왜냐면 이제 몸이 많이 교정이 연습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퍼 때리고 올리면은 그게 안 되면 또 어퍼 때리면서 올리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잘 되니까 셋업 때 기울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아직까지는 그 면이 옛날 습관대로 장악을 하니까 네. 날로 치는 연습 하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 타격은 뭐라고요? 상향 타격. 상향 타격. 상향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